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원하는 페이지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왔어요. 예, 크롤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지를 가져와서 이제 이것을 원하는 데이터들만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스크래핑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예,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스크래핑, 그 다음에 뭐, 웹 크롤링, 아니면 그냥 웹 스크래핑, 이렇게 하나로 부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때, 이 뷰티풀 서프라고 하는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뷰티풀 서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뷰티풀 서프는 이제 HTML과 XML 등 그런 파일로부터 데이터들을 이제 뽑기 위한,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는 PIP install PS4라고 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습하고 있는 이 코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별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파이썬 3 기반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이 관련된 모듈을 여러분들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PS4라고 하는 것은 뷰티풀 서프의 버전 4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뷰티풀 서프라는 것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숲, 뭐 풍부한 녹색, 뭐 그래서 기다리거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숲이라고 해서 이제 뷰티풀 서프라고 하고 이렇게 그 이름이 따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HTML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췄다,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파싱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뷰티풀 서프로 인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들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또 원하는 유형들로 또 저장을 하는 그런 그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HTML 그런 파일의 파싱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문 분석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떤 태그들을 분석하는 형태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런 HTML 태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파싱해 가지고 이제 구문 분석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예제는 뭐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실시간 검색어들이 있다고 했을 때요 HTML 페이지를 모두 다 예,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HTML 페이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 값들만 가져오면은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는 그런 문자열들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들을 파싱해서 분석해서 가져오면은 또 이것을 원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제 몇 년치의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에 있는 주식 정보들을 뭐 파싱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들을 뭐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증권사에서 API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요, 사실 그런 HTML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온다, 예, 이런 것은 아니고, 보통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나중에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되어 있는 외부 API 정보들을 가져오더라도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또 파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뷰티풀 서프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뭐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이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데 많은 그런 코드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만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싱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글, 뭐 이렇게 중국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인코딩 지원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들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 파싱하고 분석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뷰티풀 소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배웠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함수들은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앱을 이용해서 뷰티풀 소프 모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웹 뷰티풀 소프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앞에서 여러분들 리퀘스트 모듈을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했다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앞에까지는요. 그다음 이제 파싱을 할때 뷰티풀 소프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임포트 그다음에 리퀘스트 우리가 모듈을 임포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 소프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BS4,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뷰티풀 소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뷰티풀 소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BS4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좀더더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시면은 다른 책을 보실 때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RL 주소는 네이버를 한번 대상으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것인데 네이버 주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에 리퀘스트예요. 이 부분 리퀘스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값은 저희가 리퀘스트로 요청했던 것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URL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져오면 이제 페이지 HTML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HTML을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페이지로요. 물론 이렇게 해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뷰티풀 소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더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선했던 뷰티풀 소프와 함수로 저희가 리퀘스트했던 이 정보들을 가져올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컨텐츠 내용들만 이제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컨텐츠 내용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HTML 있는 페이지를 가져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저희가 가져올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HTML, 처음에는 이제 파서 형태로, 이게 원래 기본적인 구문들을 가져오는 형태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서프로 선언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퀘스트로 가져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구문이 좀더 HTML 파싱 형태로 얘네들이 지원되는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좀 구분이 돼서 이제는 조금 소스코드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은 현재 이렇게 가져와요. 저는 몇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빠르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할 때 적당한 속도로 이제 가져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더더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HTML 구문들을 그냥 쭉 가져왔습니다. HTML 구문 가져왔고요. 처음에 실행하시면은 이제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얘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구문을 가져와야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뷰티풀 소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서 한번 여러분들 HTML 파서하고 그 다음에 LXML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불곰이라고 하는 블로그 쪽에 이렇게 비교를 잘 해놨어요. 이 뷰티풀 소프에 사용할 수 있는 파서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HTML 파서, LXMS, 그다음 뭐 XML 형태, HTML, 5 라이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장점들을 한번 보면은 HTML 파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모듈들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제
콜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이야기할 이 LXML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이썬 있는 로컬에서 여러분들 하시려면은 이것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LXML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할 때는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별도로 PIP 인스톨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파싱을 할 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 C 모듈로 만들어진 LXML 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C로 원어로 된 것들은 좀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XML 형태의 파서를 할 때는 요것을 또 XML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요 같은 경우 웹브라우저 같은 형식으로 페이징을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뭐 HTML 파일 볼 형태로 뭐 생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조금 느리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냐면요, LXMS라는 것을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HTML 파서를 뭐 사용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LXML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XML, HTML, 파서로 저희는 이제 고쳐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나중에 좀 비교하면요, 이게 나중에 좀 이제 데이터들이 많을 때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이게 속도가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데 확실히 LXMS로 하면은 속도가 조금은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서프로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우선은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요것을 아래쪽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것을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타입을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타입을 보시면은 BS4 Beautiful Soap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각각에 대한 타입들을 중간중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뒤쪽에서 다른 데이터들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정제를 할때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TML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일렬로 앞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들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를 찍어주셔도 되는데 뭐 소프, 그 다음에 프리티 바이 요것을 선언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프린터를 해주셔야겠네요. 프린트,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은 지금 현재 이게 구문들이 이제 HTML 페이지가요 가까이 구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지금 현재 이쁘게 다 됐죠? Prett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이 들여쓰기를 적용을 해서 출력하는데 이쁘게 여러분들이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라고 선언된 이 뷰티풀 소프로 가져온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타이틀 정보, HTML 정보에서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는 항상 이 HTML에 그 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곳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가지 빼먹을 수는 있어요. 헤드 정보를 뭐 빼먹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프린트, 서프, HTML, 그 다음에 헤드,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타이틀 태그를 가져와서 현재 페이지, 우리가 네이버.com이란 페이지에 가져온 타이틀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프린트, 서프,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이제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서프라는 곳에다가 HTML의 하이에 있는 그런 헤드를 찾아서 또 거기에서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HTML 페이지에서 이제 타이틀이라는 태그들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프의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셔도요, 그첫 번째 태그들이 가져와서 저희가 타이틀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두 개가 동일한 그런 결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뷰티풀 서프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에 가서요, 우리가 검색어 그런 순위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